들어오는 군대는 북쪽에 자리를 하고 이 성벽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성벽이 항상 가장 튼튼하고 이제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모습이 이제 저런 담행생 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오른쪽 문이 또 조그만 게 있죠. 헤롯 문이라고도 부르고 플라워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사실 그런데 이런 성벽과 이제 문은 지금 보시는 이런 거는 예수님 당시 때의 이제 모습은 아니고요.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황제인 이제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이제 와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사자가 나타나서 내 성에 나의 도시에 성벽이 없어서 내가 슬프다라는 그 계시를 듣고 그 사람이 이슬람이었지만 이곳에 그 성벽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제 2차 성전의 모델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게 되면 상당한 규모로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보시면 아 예수님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었구나라는 걸 이제 감을 좀 더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편 기도론 골짜기가 이제 자리하고 있고 그 너머에 감람산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도 살짝 보이고요. 저기 정면에 지금 진행방의 정면에 감람산과 이 시온산 사이에 기도론 골짜기가 있죠. 오늘 감독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시편의 그 눈물 골짜기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도론 골짜기입니다. 그 다윗이 울면서 이 골짜기를 넘었고 했었던 그 의미로 이제 이곳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올 때 감람산 동쪽에서부터 다시 마치 하나님의 그 떠났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다가 다시 동쪽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방향으로 보면 이 산을 넘고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샘들 뭐 기온 샘으로 대표되는 그런 샘들의 그런 묘사가 이제 그 시편에 숨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또는 뭐 눈물의 골짜기를 이제 다윗의 눈물 또는 예수님의 눈물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저희가 성전산, 시온산 자락에 이제 왔고요. 건너편으로 세븐 아치스 호텔 잘 보이고 황금 양파가 수도원도 잘 보이고 아니요 괜찮아요. 비가 새벽에는 좀 와서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날은 좀 흐리지만 비는 안 올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자, 저희 이제 차가 멈추는 대로 내려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음식 먹을까? 선생님, 저 안쪽에서 검색대나 그쪽 촬영을 하시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
서울 아니면 뭐 전라도에 System and planet in our solar system. 네, 태양계, 온갖 은하계, 태양계 이런 걸 다 만드셨습니다. Sustains life on planet Earth. 그런다 이 땅에 그 생명을 주셨고. Has chosen this little hill to say this belongs to me. 그리고 이 조그만 언덕을 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This is the holy mountain of the Lord. 이곳은 주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Mountain of Hi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 그 산입니다. Mountain of the Lord, God's holy mountain. 하나님의 거룩한 산. Okay. So everywhere in Scripture that you read that phrase.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을 많이 보세요. Specifically about this mountain where you're standing right now. 이 저희가 서 있고 발을 밟고 서 있는 이 산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Now God likes this mountain so much that He's decided to live here.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산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Is that right? 네,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 This is the place historically of God's temples on earth. 이곳은 사실 이 전 지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The temple of Solomon was just here, probably where the golden dome is. 솔로몬 성전이 바로 지금 그 황금 돔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졌을 수 있겠고. The temple of Herod was here, the one that Jesus taught him. 헤롯이 이제 또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2차 성전도 역시 이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쉐카이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었고 Here he dwelt between the wings of the angels on the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언약궤의 두 날개 위에 날개 천사들의 날 그룹의 날개 위 아래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So, wow. That's pretty amazing. 와우. Okay, but that's nothing compared to the future history of this place.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has not finished living with human beings on planet Earth.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같이 사셨던 그 잠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위대한 걸 계획하고 계시죠. Maybe you've heard this, but Jesus is coming back.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신대요. 사실이죠. 잘 모르겠어요. In fact, you and I are part of the John the Baptist generation. 여러분과 저희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세대입니다. And our job is to say to the world,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 열방을 향해 이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God is coming.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And His glory will be seen by everybody. 그의 영광을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Now He's coming, in fact, to land right there on the mountain behind us, the Mount of Olives. 사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바로 뒤에 있는 그 감람산에 오시겠죠. Remember He ascended from over there on the Mount of Olives. 기억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As the disciples watched him ascend, some angels came along.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죠. They said, "Why are you looking up there?"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Don't you know this same Jesus that's going up in clouds of glory is coming back in clouds of glory? 너희가 영광 중에 구름 가운데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그와 동일하게 다시 오실지 모르느냐? Wonderfully, that fits with the words of an Old Testament prophet, Zechariah.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오래된 예언과 예언을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We talked about the great end times drama
surrounding Jerusalem. 그 세가대서의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드라마가 적혀져 있죠. Armies will be laying siege to the city. 이 군대가 예루살렘 둘러싸겠고. And finally, the Jewish people will cry out to the Messiah, "Help!" 바로 그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외침을 할 겁니다. And Zechariah says, "Then his feet will touch down on the Mount of Olives."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Thus will the Lord come with all of his saints with him. 바로 그 모든 성인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겠죠. He will deliver Israel from their enemies.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Then he will take up his throne right here.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곳에 그 보좌를 다시 차지하실 겁니다. Jesus isn't coming back to be the suffering servant.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또다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He's not coming back to deal with sin. He already did that.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다루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처리하셨어요. It is finished. 이거는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He's coming back next time to take over. 그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것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고 차지하기 위해 오십니다. He's coming to rule as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He's coming to establish his government over the nations of the earth. 그래서 이곳에서 통치하시고 전 열방을 이곳에 다스리실 righteousness and justice will be the foundations of his throne. 공의와 은혜가 이곳에서 그 보좌에서 흘러날 것이고. Where is that throne going to be? 그런데 그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Standing. 바로 이곳 안에 위치할 것입니다. Next time you come and visit this Temple Mount. 나중에 이곳에 다시 오시게 되면. It might be to see King Jesus seated on his throne here. 혹시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And you won't be alone either.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 The word says all the nations will come up from year to year to worship the King of Glory here on this mountain. 그 성경 말씀은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매년 이곳에 주님을 섬기러 주님을 만나러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Says Jerusalem will be called the throne of the Lord.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라고 불릴 것입니다. The name of the city will just be the Lord is there. 그 이름 자체가 주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될 것이고. 샴이 거기거든요. There.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다. That sound like fun? Okay. Like to be part of that? 흥분이 되시나요? 네. 네. You are part of that. 바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And in fact, every time you pray, 사실 여러분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at least when you pray as the Lord directed you to pray, 물론 또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할 때마다 bringing that ever closer. 그것을 그때를 점점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Say,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Lord, I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Jen hasn't been praying that one. Father, I love you. 주님, Father, I glorify 아버지, you. 하나님, Lord, I worship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All honor and glory belong to you. Hallowed be your name. 당신의 영광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Amen. Lord, that's fun.